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18세에 데뷔했던 소년이 벌써 데뷔 17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연예인으로 살은 거예요. 그러네. 야,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옆에 앉아만 있는데도 그냥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고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오히려 세월을 거꾸로 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샤이니의 만능 열쇠에서 이제는 기쁨 상점의 주인장이 된 키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키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때 새 음원을 들고 나오신 게 벌써 3년 만이에요. 오, 세상에. 예, 그렇게 오래됐는데 얼굴은 그냥 세월을 비껴갔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아까 대기하는데 네. 이번이 17년이 됐다는 걸 듣고 데뷔한 지 와, 진짜 17년 동안 연예인을 했던 거 아니에요? 학생 때부터. 그렇죠.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저도 지금쯤 되면 안 하고 있겠지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는 이 정도 나이 때 네, 이 정도 나이 때가 되면 왜냐면 저희 때는 그거를 이렇게 오래까지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또 같이 마음 맞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냥 그런 자연스러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는 거고 대중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네. 플레저 샵인데요. 플레저 샵? 네. 예, 어떤 앨범인가요? 그냥 하우스 장르 기반의 앨범이고 그냥, 하우스. 네. 기쁨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서 만든 네, 노래입니다. 기획부터 본인이 다 참여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이제 네. 이 달러 나라였는데 달러. 앨범의 컨셉이 사이보그입니다. 이제 키 씨가 극강의 T로 유명한데 이제 아예 그냥 감정 없는 로봇으로 살길 바라시는 겁니까? 아, 그걸로 갔구나 이제 아예. 기쁨을 파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막 너 기쁨을 살 수 있어요 막 이러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네네. 감정이 없는 존재가 기쁨을 판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감정을 콜렉팅하고 이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한 컨셉인데 그러니까 저의 최악의 면모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이제 아이의 감정을 배제한 사이보그가 되고자라는. 오, 재밌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극강의 티. 지금 우리가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왼쪽 눈알 색깔이 좀 다른 거죠? 네, 렌즈를 반투명한 렌즈를 껴가지고 네, 일부러 저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네. 야, 지금 이런 그 모습이나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렇게 의상이나 이런 걸로 다 본인이 좀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네, 제가 다 회의도 하고 참여도 하고 저건 심지어 특수분장으로 붙인 거거든요. 그냥 감싼 게 아니라 아예 특수분장 메이크업 팀이 작업을 해준 거예요. 와, 네. 정말 아티스트예요. 네, 이 앨범에 안내에 있는 사진들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나저나 어저께가 우리 키 씨 생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일부러 생일날 네. 음원을 발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 그냥 선물처럼?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상했던 발매일이랑 제 생일이랑 공교롭게도 날짜나 이런 게 잘 맞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활동했는데 생일날 발매하는 건 처음이라서 처음이구나. 네. 좀 선물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좋네요. 이미정 씨. 어제 생일이었는데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뭐 먹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멤버들이 준 생일 선물도 궁금해요. 어제 도쿄콘에서 태민이가 오빠한테 물어보래요. 맛있는 거는 계속 축하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건 안 먹었고 그냥 미역국 먹었고 멤버들은 왜 생일 선물 아직 안 줬을까? 이제 뭐 좀 오래되니까 네. 멤버들끼리는 이제 선물 안 주고 받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단체 방에서 시작을 하면 축하를 해줘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막 먼저 막 12시 땡 하자마자 야 기뻐 막 이런 느낌은 없고. 누가 이제 뭐 쓱 이런 뭐 톡에 생일 뜨는 걸 봤겠죠? 네, 시작을 하면 아 기범이 생일이구나 이러고 네. 아니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거에 좀 그냥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며칠 전에도 추석이라고 저기 윤종신 형이랑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네. 뭐 명절이라고 해서 한번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왜 전화를 해? 언제부터 했다고? 저도 이제 와이프랑 결혼한 지 꽤 20년이 넘었으니까 생일을 뭐 그렇게 그냥 안 챙겼어요. 옆에 있으니까 매번 가고 그냥 그 갑자기 네. 이번 생일에 팔찌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아 지금 차고 계신 거예요? 몇 년을 안 봤다가 그래서 네네. 너무 소중하니까 갑자기 매일 차고 있잖아요 요새.
잘 어울리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서지현 씨. 저 샤이니 쫄바지 입었을 때부터 팬이었는데. 쫄바지. 저만 늙고 우리 키님은 더더 젊어지고 멋있어지고 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유. 태균이 형이 떨어지셨네요. 예. 그냥 한때 스키니진 네 저희가 많이 유행이 진짜 네, 유행을 그때는, 시켰죠. 네 지금 보면 뭐 조금 낯간지럽기도 한데 그때는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때뿐만이 네. 아니라 지나간 것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 민망할 그렇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때는 정말 다 그러고 다녔으니까. 아 맞아요. 네 몰랐죠. 이제 와서 보니까 좀 그런 거죠. 예전에 네. 2000년대 초반에 웬만한 남자들 다 수염 기르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아 멋쟁이 수염처럼 기른 거야.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죠. 키 씨가 이런 말을 했네. 연차가 늘어갈수록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보여주는 게 가수로서의 내 의무다. 네. 그래서 회사한테 돈 좀 쓰라고 계속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고 그러니까 와 이거 돈 좀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뭐 점점 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기품 있고 더 명예롭고 우리가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와. 그 정도의 투자는 좀 해야지 네, 되지 네, 않을까. 네. 어차피 딴 걸로 메꿔줄 테니까 열심히 써라. 네. 음악 맞추는 걸로 메꿔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딴 건 저는 다른 연예 활동도 많이 하니까. 하니까 메꿔 줄 테니까 멋지게 만들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팬분들이 뭐 하나라도 샀을 때 기쁠 수 있고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제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 이게 제가 저희 UV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저희는 어떻게라도 아낄 수 있을까 한 푼이라도. 이거 팀 색깔이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혹시나. 금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 장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 것도 잘 나와야 되거든요. 예, 제가 예, 이거 이렇게 열심히 돈 들여서 만드는데 안 팔리거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게 그 선만 넘을 수 있게 네. 아, 비만 넘을 수 있게 네, 한, 그 여유가 되신다면 네 예, 예, 여유가 조금 안 돼도 좀 도와주면 어때요? 아이고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하지 마? 되는 분들만 예. 빌려서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빌려서 사는 분명히 갚을 거야. 아니 정말 제게 그렇게 사고 싶으시다면 아니 3개월을 끊어 갚든 뭐 그건 본인 마음이지만 되시는 분들만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한테 선물해 주셨던 이 앨범 말고 지금 이 유리잔은 아 어떤 거죠? 버전이 여러 개인데 제가 오늘 유리잔 패키지를 이게 이제 유리는 아니고 저기 깨지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냥 잔 패키지인데 여기 잔 꼭대기에 이 탑에 이렇게 CD가 붙어 있어요. 미니 CD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럼 잔 크기가 CD 크기네 그래. 네네네네 맞아요. 그 미니 CD라서 그 안에 또 포토 뭐 딱지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거 BP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심지어 야 이거 없어도 좀 사야겠어요. 가격이 합리적이래.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저 막 그렇게 막 뭐고 비싸지 않아요.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잔이고. 아 근데 뭐 식음료를 넣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오브제로 아 오브제로 접시 같은 거 전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접시 이렇게 세워서 하듯이 그냥 커피용으로. 네 한 켠에 두시는 게 나아. 근데 잔이 좀 의미하는 게 있는 겁니까? 이 플레저 샵에서 판매를 하는 뭔가 자켓 사진으로는 그 기쁨을 느끼는 걸 음료로 표현하고 싶었고 뮤직비디오에서는 기쁨을 볼 수 있는 렌즈를 파는 상점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이보그가 그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색깔의 음료를 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걸 마시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 기획이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용이 있는 거네. 촘촘하네요. 디테일에 스토리라인 아주 타이틀곡이 역시 동명이네요. 플레이저 샵. 네 맞습니다. 직접 작사를 하셨네요. 직접 작사를 참여를 했는데 작사진이 한 네 분 정도 돼요 이번에. 네. 이제 제가 원하는 가사의 결로 좀 바꾸기 위해서 그냥 부분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네. 노래 장르가 하우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 하우스 장르를 제일 잘하는 팀이었고 키 씨가 네. 하우스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뷰가 네. 있었죠 저희 시작이. 네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요즘 또 심심치 않게 하우스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 바람을 내가 놓칠 이유는 없다 싶어서 또 저의 정체성 중에 일부기도 하니까 뷰는 그래서 또 다시 하우스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타이틀곡을 뭘로 할지 투표를 했었는데 이제 플래셔 샵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네. 그런데 다른 곡이 뽑혔어도 키 씨는 이 노래를 타이틀을 했을 거라고. 그럼 투표를 왜 한 겁니까? 그냥 알고 싶어서. 아, 내 마음과 똑같은지. 그냥 당신들의 의견이 알고 싶어 이거였는데 사실 뭐 배드러브라는 노래 냈을 때도 옐로우 테이프라는 곡이 더 투표가 훨씬 높았는데 어 알겠어 근데 나 배드러버 할게 이랬거든요. 어차피 답 정너였네요.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으나 그래도 저의 의견과 또 회사 내부의 직원들의 의견이 동일해서 참 다행이에요. 아 동일했어요? 네. 플레이저 샵으로 뽑혔어요. 네. 아 플레이저 샵을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자 정말 심혈을 굴려서 열심히 기획하고 만들어낸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플레이저 샵 들어볼게요. Welcome to the pleasure shop. Come on in. Welcome to. 야 깔끔하다 노래가. 멋이네요 멋.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기 되게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잔잔하게 들을 수도 있고 신나게도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아니 뮤직비디오도 너무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또 보이네. 네, CG는 다 돈이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영화 한 편 보는 수준으로. 여유가 조금 안 되시더라도 무리해서 조금 사줍니다. 열심히 안 들었습니다. 예. 3024번님께서 가사가 길구나. 제목이 길죠, 네. 플레저 샵. 네. 단어 두 개인데 뭐가 길어요. 둘둘이삼님, 키님 신곡 듣는 순간 옷가게에서 옷 고르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 네. 그렇지. 네, 옷가게에 들어가도 어울릴 것 같아요. 편집샵 음악. 네,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 씨가 몇 개 소개시켜 주시죠. 네, 최은정님이 노래 너무 가을 드라이브용 아닌가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하우스라는 장르가 굉장히 장점이 어디서든 어떤 어울려. 공간에서 틀어도. 이게 이질감이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뭘 해도 좀 신나요. 그렇지. 네. 아 운동할 때 들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음질이 좋은 헤드폰 같은 걸로 좀 들었을 때 저도 하우스의 장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상하게 어느 정도의 클라이막스가 되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는 그런 뭔가 두근거림이 있는 장르가 전 하우스라고 생각해서 네 운동하시거나 드라이브 하실 때 들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8316님 미래의 뮤비를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2000번님 키님 픽앤츄즈 이 부분 피카츄라고 들리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진짜 연습할 때부터 픽앤츄즈를 우리 댄서들이 계속 형 이거 피카츄예요? 라고 해서 피카츄겠냐? 갑자기 영어 피카츄가 나오겠니? 제가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나오자마자 저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피카츄송이라고 들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뭐 재밌게 들어주시면 네 어느 포인트가 되니까. 유지영님께서 어머어머 후반부 자켓만 입은 의상의 선택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슨 결심을 하신 건가요? 자켓만 입고 있는 저 사진 저 자켓 오.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긴 했는데 제가 뭐 엄청 운동을 해서 다부진 몸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얗네요. 진짜. 네. 저게 실제 제 살 색깔인데 피팅을 이렇게 하는데 스타일리스트 저걸 갖고 왔어요. 이너가 없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뭣도 없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로 언뜻 보면은 안에 뭐 살색 뭘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근데 어차피 뭐가 뭐 살짝 해가지고 아직 보여주긴 부끄러운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없으니까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되게 깔끔해. 자 컬투쇼 생방송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3년 만에 컬투쇼에 돌아온 플레이저샵으로 컴백한 키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타를 했군요. 없어요. 네. 그냥 나 알아 뭐 없다 이렇게. 아 근데 무슨 아이돌들 이제 예전부터 이제 보면은 몸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멤버들이 꼭 있잖아요. 있어요. 있고 그런 멤버분들이 계시고 또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그렇다고 해서 몸매 관리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저 운동해요. 운동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이제 보여지는 근육에 대한 욕심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없을 뿐인 거예요. 근데 뭐 언젠간 제가 마음이 바뀌면 그런 몸을 또 가져보려고 노력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그냥 하얀 게 너무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진짜 팔 같은 데는 아예 없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저도 춤을 보여줘. 저렇게 격렬하게 쓰는데 보여줘요? 아니 그래 연예인이 춤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있어요. 몇 살 때부터 춤을 췄길래 그럼 네.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사부작 돼요. 저 헬스도 다니고 사부작 있는데, 사부작 있는데 이게 그래서 못 만드시는 분들이 태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잘 보이려고 저는 어느 정도를 해도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전 매일 제목을 보니까 아는데 4시간에서는 이제 이 정도 하면 티가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김고은 씨. 아 그래서 키에 상탈할 결심을 잘 들었습니다. 네. 9924번님 그럼 보여주세요. 네. 네. 최지영님께서 네. 나온 산부터 키에 대해 극호를 보이시는 70대 저희 엄마가 뭔지도 모른 채 저보고 일단 앨범 사라네요. 우와 우와. 유리잔인지 앨범인지 알고 하시는 와, 건지. 70대 엄마가 키씨한테 빠지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제가 나온산 이후로 실제로 연령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많이 늘어나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스펙트럼이 늘어났구나. 네, 그리고 저도 할머니 손에 오래 컸기 때문에 그런 좀 연세드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이렇게 인사도 잘 하고 예. 뭔가 막 어떻게 대처해야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시장 가서도 그냥. 근데 그런 초반에 저는 샤이니 처음 나와서 우리 키씨를 봤잖아요. 계속 봤는데 좀 약간 어떻게 이렇게 약간 날카롭거나 뭔가 조금 세상과 잘 섞이지 못하는 어떤 아티스트적인 면이 그렇게만 봤는데 이렇게 예능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되게 솔직한 친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문지현님이 유리잔 앨범 2만 원대입니다. 진짜 싸다 싸인데. 진짜 합리적인 가격이네. 딱 그 심지어 공동구매를 하면 2만 원 바로 밑으로 살 수 있어요. 왜냐면 네. 공구로 사면 네네, 보통 네. 이 정도 피지컬의 앨범이 막 4, 5만 원대 할 때가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단가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그러게. 아, 이 정도면 뭐 네. 하나씩은 구매해 놓으실 만하네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앨범입니다. 자, BP 넘어가죠. 네네네. 지우셨네. 1583번님 그나저나 키군 그 셔츠 안에 옷에 I love my job이라고 써있는 건가요? 정말 일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제 이 말을 너무 맞네, 좋아해요. 맞네. I love my job.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에밀리 블란쳇이 진짜 막 일에 치여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할 때 I love my job, I love my job, I love my job 하면서 컴퓨터에 다시 앉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콘서트 때 올라가기 전에 댄서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I love my job. 힘들어도 I love my job. 그래서 제가 티셔츠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판매용이 아니고 제가 그래.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이거 굿즈로 팔아도 되겠다. 이거... 여기서 팔아갖고 음반에 메꾸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 티 팔아서 음악하자. 아 이거 팔아서 또 음악하고 이거 팔아서 또 음악하고 어떻게든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나도 하나 살 것 같아 나오면. 나도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 알로 마이저 알로 마이저. 세수진 씨가 오늘 홈쇼핑인가요? 네, 제가 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설득력 있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제가비 언때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마인드폰들은 힘. 예. 홈쇼핑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아직 해본 거 아직은 안 했어요. 진짜 잘할 것 같아. 되게 잘 팔 것 같아. 홈쇼핑에서 왜 음악 하자. 홈쇼핑에서요? 그러니까 뭐든 저는 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만약 홈쇼핑을 한다면 2만 원대 I love my job 티셔츠랑 잔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 팔아서 음악하는 키예요. 뭐 이렇게 해서. 아 이번에 기자간담회 MC를 한혜 씨가 맞네. 네, 했네요. 여기 목요일마다 오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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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혜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따로 했어요. 네, 네, 네. 동엽이 형도 계시고 뭐 문세윤 씨도 있고 박나래 씨도 있었고 하필 왜 MC를 한혜 씨로? 이제 그래도 한 번에 수락을 해줄 사람을 세대한테 찾다가 이제 거절당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야, 이게 네. 진짜 현실적인 얘기다. 아, 왜 이렇게 보다가 이 형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나를 좋아줄 사람. 그래서 바로. 바로 오케이 네, 하던가요? 바로 오케이 해줘서 또 아침이었는데 또 흔쾌히 와줘서 또 형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갔습니다. 진행은 어땠어요 한혜씨? 아, 진행도 이제 뭔가 형도 제가 편하니까 그냥 정식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또
아니 저번에 저한테 MC를 꿈꾼다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뭐 걸스쇼에서 자주 하는 얘기 그죠. 국민 MC 꿈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어느 생각 보니까 너무 진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형. 제가 좀 많이 가르쳤어요 여기서. 아 그런 네, 거죠. 예, 예, 예. 예전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네. 본인 욕심도 좀 있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요. 깔끔해졌죠 많이. 그냥 한혜 씨의 지금 생각은 음악보다 그냥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거. 아, 검색해서 이제 올 한 해 뭐 이런 거 쳤을 때 본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뜨길 바랍니다. 네. 예. 그냥 뭐 그 형도 이제 예능 해가지고 또 메꿔서 음악 하겠죠 또. 아, 네. 진짜. 네. 지금 이제 와인 팔아서. 네, 와인 팔아서. 아, 최근에 시 콘서트에 간 박나래가 큰 화제였다고 하면서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니 비키니 입고 온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제가. 아... 본인 스피드 012 콘서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스피드 012 콘서트. 근데 저 정도면 거의 비키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거의 비키니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게 중반부 이제 저 땀 흘리는 모습이 후반부. 아하... 지금 저희 팬들도 이제 콘서트 장에서 이제 딱 저 모습이 된대요 스스로들.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나래 언니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얼쩡적이죠 우리 박나래 씨 보면. 아. 네. 근데 이제 지인들이 콘서트장에 오면 어디 앉아 있는지는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 그죠? 안 보이죠? 아, 근데 저는 이게 초대석이 거의 제 시야의 중앙에 있고 좌석 배치를 저는 제가 직접 해요. 아 그래. 그래서 근데 쪽이 있겠구나 하는 거지. 박나래 같은 사람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고 옆에 심지어 지효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냥 나래 씨랑 지효 씨는 막 이렇게 심지어 빨간 거 입고 와가지고 더 잘 보이지. 있으니까. 근데 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저도 네. 연예인 분도 굉장히 공연할 때 많이 왔는데 안영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샤이니 거 할 때는 문세윤 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저희 콘서트를 보러 와주신 그런 뭐 약간 결과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세윤이 형이라 함은 예. 뭔가 근데 저희 팬들 사이에서 섞여 있는데 너무 다른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예. 세윤이 형은 소리도 네. 굵은 소리로 소 같은 네. 소리가 막 나요. 네. 4288번님 직접 하나 읽어주실까요? 아 네. 나온산 볼 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키는 피부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곱다라고 맞아. 하면서 저랑 번갈아 쳐다보는데 은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피부 관리 어떻게 관리하나요? 네, 이건 뭐 방송에서도 뭐 관리하시는 거 많이 공개되긴 아니, 했지만은 네, 네. 뭐 생방송 중에 한번 좀 살짝 공개해 주시죠. 꿀팁 하나 정도? 그냥 저는 사실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똑같은 루틴으로 그냥 관리를 했거든요. 나이스. 근데 저는 뭘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냥 기초 화장품에 충실하고 하고? 선크림 무조건 바르고 무조건 선크림. 잘 지우고 그다음에 또 메이크업 하게 됐을 때도 그냥 잘 지우고 겨울에 뭐 다르게 한다면은 수분크림 바르고 헤어드라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얼굴이 말라요. 그럼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바르고. 아, 헤어드라이 이런... 하면 머리 얼굴이 마르니까 더 바르고 간다고.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막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전 막 럭셔리 화장품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공들여서 하는 건 없습니다. 선블럭을 한 번만 바릅니까? 선크림을? 저는 선블럭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 바르고 그냥 스틱형 챙겨 다니다가 또 필요 밖에 때 바르고. 아까 그러면 네. 그 노출이 있었던 때는 상반신에도 바릅니까? 아 이제 안 해도 자기가 이렇게 바르는 거. 야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 바르는 거. 저 정도 몸이면 저는 안 발라도 되지 않을까. 조금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키 씨가 이제 거의 뭐 SM에서는 이제 부장님 연차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17년을 한 17년. 회사에서 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SBS도 저한테 내가 19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본부장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저보다 후배들인 이제 친구들도 어디 회사에서 벌써 뭐 이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해도 이사잖아요. 이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위에 너무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네. 저희 회사에 계셔가지고 네, 저는 뭐 막 이사를 노린다던가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우를 정당하게 해주는 회사라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앨범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요. 어우, 너무 고맙죠. 물론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뭐 하는 거에 잘 지지해주는 게 너무 네, 상부상조. 네. 그래도 이제 활동할 때 버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본인이 그건 좋죠. 그거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뭐 법카가 뭐 프리랜서한테 못 주는 그런 게 있나?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아,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사업체라 하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니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임원인이 되면 이제 나올 네, 텐데 네, 네. 네, 네. 그래서 보아 선배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냥 이사님이셔서 예, 이사님이셔서 업무를 하시니까. 자, 키의 성격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팬들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했어요. 키 씨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을 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번 네. 좀 해주세요. 제자리인 나를 아껴줘. 다른 사람들 무릎 다 달아 어차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 제자리에 있는 나를 아껴줘. 어차피 뛰면 무릎 소모품이잖아요. 네,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릎이 깎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 속도에 맞게 그 날이 분명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두 분도 생각하셨을 때 제가 물론 저희 팀 너무 훌륭한 팀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형이랑 막 예능에서 얼굴 비추고 한 게 저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맞아요. 사실은 저도 되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특히나 유명해지는 걸 못 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사람마다 다 속도가 있는가 보다. 그럼요. 안달복달 해봐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싫어하십니까? 네, 그냥 저는 알아서 하게 냅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열심히 해라. 저도 누구한테 열심히 해라는 말도 잘 안 하고. 뭐 알아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할 거고 그렇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겠죠. 본인이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현실을 직면하고 본인이 주어진 능력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남들이 그냥 해라 말아라 갑자기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삶이 나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별로 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방청객들도 왔는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뭐 어차피 왔으면 좀 즐기지. 좀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열심히. 아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것도 자유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이쯤에서 키씨 미니 앨범 수록곡 중에 노바케인을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이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라우브가 곡을 줬습니다. 네, 요, 라우브. 이 어떤 친분으로? 아 라우브가 원래 K-POP에도 관심이 있대요. 관심이 있는데 한 2년 전쯤인가 저희 회사를 갔는데 갑자기 라우브가 거기에 초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 진짜? 저희 회사에 쌤 식당에서 내한했을 때 그래서 이건 기회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가가지고 난 너의 정말 팬이고 I'm your biggest fan 그러면서 너 한국 와서 너무 반갑다. 한국 어때? 근데 곡 하나 줄래? 이랬어. 초밥 맛있어? 나 곡 하나 줄래? 곡 하나 줄래? 야, 온 김에 많이 쓰고 가. 곡 많이 쓰고 가. 나 곡 필요하거든. 이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은 노래구나. 나중에 마팔도 서로 하고 막 이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타이밍에 잘 맞게 라우브의 노래를 쓸 수 있게 됐지. 근데 진짜 들이대야 돼요. 맞아. 네, 뭐 안 되더라도. 그렇지, 안 되면 돼. 뭐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들이대는 겁니다. 예. 라우브가 저를 갸륵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와, 얘 절실한가 보다. 뭐 이 회사에 왔으니까 키 씨의 노래 하나라도 더 들어봤겠죠. 그렇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찾아왔거든요. 라우브 있다길래. 안 그러면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키의 음악을 쓰고 싶었다고. 얼마나 열심히 써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바케인. 라우브네요, 라우브. 네, 라우브 노래입니다. 예.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좋아하고. 아, 잘 써줬네. 예. 최선을 다해 쓴 느낌이 납니다. 라우브. 뮤지션이 그렇게 느끼니까. 예. 네? 영혼이 없다고? 내 곡이 아니잖아요. 방청객들도 반응할 때 영혼이 없어 보이더라고. 뭐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노래 노야? 알았어요. 안준홍 씨. 표정이 진짜였어. 아니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야? 생각하려는 찰나에 너무 열심히 곡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 아.
예예예예. 예, 저는 할 때는 하고 그냥 뭐 쉴 때는 쉬고 그냥 안 하고 싶을 때 그냥 안 하고 이런 저의 속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맞아요. 모든 것을 회사에 라우브가 있다는데 그럼. 제가 안 갈 수 없잖아요. 초밥이고 뭐고 지금 내가 눈앞에서 초밥을 만들어줄 판이에요. 라우브가 있다면. 아 근데 잘 되시는 분들 보면 딱 적절한 기회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빡 온 힘을 모아서 하는 것 같아요. 기회니까. 빡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기획을 하고 있다가 아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찰나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맞아요.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워만 있다가 해야 될 때 갑자기 네. 무대에서 빡 에너지 쏟고 또 누워있고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0525번님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노래는 말해 뭐예요. 영어 발음 발음 칭찬이 들어왔네요. 영어 노래여가지고 네. 네. 제호라는 이름으로 읽어주세요. 와 천재 뮤지션인 뮤진님도 감탄하겠네. 이 노래 완전 감성을 저격하네요. 저는 사실 러닝을 자주 하는데 네. 어저께도 샤이니 앨범으로 들으면서 러닝. 오늘도 이거 이 앨범을 들으니까 이제 또 이제 키시 앨범 들으면서 좀 뛸 생각.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제 노래 이제 플레이리스트 다 좀 러닝 뭐 운동 이런 쪽이랑 되게 적합한. 아 그래요? 그럼 나도 네. 네, 플리에 네. 넣어서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좀 들어야 되겠네요. 다들 이제 정국민 건강해지는 노래네요. 예. 네? 네. 다 운동할 때 들으세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죠. Here we go. 아유 키씨 벌써 보낼 시간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 3년 만에 나오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이제는 금방 나올게요. 금방 네. 좀 나오세요. 네네네. 금방 예. 또 인사드릴 일 있으면 나오고 또 오늘 아, 왜 항상 라디오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방 가죠. 컬투쇼가 또 특히 보면. 금방 갑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음악 방송도 할 거고 활동하시고 네 활동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 있으면 또 활동으로 인사드리고. 또 너튜브 콘텐츠들이나 아직 나올 것들 남아가지고 네 기대해 주시면 건강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네 다음 앨범이 또 나온다는 것은 이제 BP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도 다음 앨범 나옵니다. 아 나오죠. 왜냐 딴 걸로 메꿈 되니까. 아티 아티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I love my job. 전 다음 무조건 나옵니다. 나와 무조건 네, 나와. 무조건 나옵니다. 9957번님께서 방청 중인데 앨범 주문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9957. 아 저분. 아, 네. 아이고, 선물 하나 뿜어드려도 되나? 시간 되나? 네네네. 저분께 주고세요. 예. 어 시간이 안 되는데 빨리. 아, 빨리. 네, 아, 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식빵. 감사합니다. 샤이니 키였습니다. 자 키의 노래 플레이저 샵을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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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your knees, your knees, your knees, your knees. Pick and choose. I'm happy when you're happy. That's the truth. Oh yeah. Hello, hello, hello.